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인데요. 도로 유락의 예외는 아닙니다. 운전 중 끼어들었다, 빨리 가지 않는다, 경적을 울렸다, 별것 아닌 이유로 상대방에게 삼단봉이 두르고 막걸리병 집어던지고 비릿한 총 쏘는 것도 모자라 수십 킬로미터까지 따라가 위협하고 폭력 행사하는 일명 도로 위의 갑질 행위, 보복운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달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 회사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운전자 3명이 입건되는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정말이지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여수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무려 24km나 피해자 자동차를 쫓아다니며 급제동, 밀어붙이기, 터널 안 급정차 등 보복운전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 회사까지 찾아가 무려 40여 분간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이들의 범행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회사 CCTV에 모두 녹화가 돼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만 정말 무섭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서해안고속도로 위에서 있었던 사건은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고속도로 위에서 끼어들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7km에 달하는 구간에서 무려 4차례에 걸쳐 서행하거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를 무자비하게 밀어붙인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건 가해 자동차는 비교적 빗길 운전이 안전한 SUV 자동차였던 반면에 피해 자동차는 작은 경차, 더욱이 그 차 안에는 6살 난 아들을 비롯한 일가족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아이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면 정말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화가 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천정국의 허세를 여실하게 보여준 일도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자 1km가량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미국인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 경찰의 예능에서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입니다. 시카고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했다는데 정말이지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Go back to Chicago! 보복운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게 보복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운전을 보통 그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복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대부분 평소에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사회의 경쟁에서 남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 보복운전 다른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한번 당해본 적은 있지. 내가 이제 나도 열받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차 세워!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세우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쫀심 사해가지고 세우긴 세웠는데 내리는데 막 씩씩거리고 다가오는데 내가 뭐라냐면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 그냥 갔어. 근데 맞을까봐. 동치가 너무 좋아.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겁나서 운전 못하겠다,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복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통과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법사위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관한 처벌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는데요. 특히 운전자가 저지른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과연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전혀 보복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운전실력이 서툴거나 한순간 실수를 했을 뿐인데, 전문용어로 앗! 나의 실수. 억울하게 난폭운전자, 보복운전자로 누명을 쓰게 되는 건 아니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총 9가지 행위에 대해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과 횡단, 유턴, 후진금지 표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 변경,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유발 등이 바로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보복운전 당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때는 무조건 신고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폭운전 한 사람 봤다. 가차 없이 신고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봐줄 이유가 없어요. 많이 혼내줘야 돼, 진짜. 왜냐면 최근에 중국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한 운전자가 8차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사람 끌어내고 뚜드러 팼다니까. 아, 자기 안 끼워줬다고. 그냥 앞에 서가지고 차 내려가지고 그냥 운전자 끌어내가지고 뚜드러 패는 일이 있었다니까.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큰 차 타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또 이게 보복 운전 같은 거 막 잘합니다. 왜냐면 이게 작은 차가 작아 보이거든.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작은 차나 그 위협하는 건 1도 아니거든. 큰 차로. 내가 큰 차를 타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어디 전부터 한번 들이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도로 위에 시한폭탄, 보복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만 한 번쯤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들에 따르면 남들이 한 시간씩 기다려서 들어가는 길을 얌체처럼 끼어들어오거나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과도 안 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 그만 보복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복운전자 10명 중 8명은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어도 보복운전은 안 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보면 보복운전 예방법, 비단 처벌만이 답이 아닐 겁니다. 배려와 양보의 마음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요즘 보복운전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술 더 뜨는 어마무시한 보복운전을 선보이는 중국. 끼어들게 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무자비하게 싹커킹 날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복운전을 당한 뒤 모욕감을 참지 못해 자살에 이르기까지. 최근 드러난 중국의 보복운전의 실태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중국 내 난폭운전과 노상폭력 적발 건수 한해 평균 무려 3천만 건이나 됩니다. 아무리 벌금 올리고 단속을 벌여도 속수무책. 보복운전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마침내 중국 정부에서는 기발한 대책 내놨는데요. 바로 면허시험에 분노조절 테스트 항목을 첨가한 겁니다. 내용인즉슨 중국 산동성 지방에서 지난달부터 신규 면허 취득자나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남과 다툴 때 화를 내는지 등을 진단하는 도로폭력 위험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들에 한해서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화 속 흔하게 등장하는 분노의 질주, 과연 미국 도로법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1987년 도로 위의 분노라는 의미의 로드게이지, 보복운전이라는 단어가 최초 등장한 미국은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하면 총기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 말 그대로 할리우드 영화 속 장면이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거죠.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인 Arrive Alive에서는 로드게이지 회피 10계명을 발표해 보복운전자 계도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적 요소를 넣은 대한민국에서 보복운전 피하기 10계명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복운전 피하기 10계명, 일단 보복운전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또 분노한 운전자와는 눈을 안 마주치고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하고요. 내가 분노했을 때는 속으로 1부터 10까지 센 후 직접 대응하지 말고 신고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다른 운전자를 타박하지 말 것이며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적이나 상향 등 사용을 남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쪽